지구와 닮은 행성에 조선 아닌 조선 같은 조선이란 국호를 가진 나라가 있었고 금올령으로 청춘들의 혼인이 모두 금지되어버린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왕 이현은 7년 전 죽은 세자빈을 잊지 못해서 금홀령이 내려진 7년 내내 새 왕비를 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출중한 외모에도 간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남색이니 고자이니 소문만 무성하기에 상선과 제조상궁이 나서서 기생까지 불러들여 소문을 잠재우려는데 기생 초란의 입에서 나온 세자빈의 이름에 눈이 돌아 허니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결국 의금부 도사신원이 나서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사실 7년 전 세자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이현은 세자빈의 죽임이 교살이라 믿고 있었기에 세자빈의 죽음을 은밀히 조사 중이었지만 그녀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이현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7년째 세자빈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현의 신하이자 이현의 버딘 신원 또한 상처가 있었으니 금홀령이 떨어지기 전 혼인이 예정된 여인이 있었고 몰래 예비 부인을 보러 갔다. 자신이 혼인할 신부 현선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는데 정작 혼인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동생이었고 그녀의 엄마라는 작가는 그녀가 다른 남점네랑 도망을 쳤다는데 신원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천만다행으로 금홀령이 혼인식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면서 혼인은 파토가 나고 그때부터 사라진 자신의 신부 현선을 찾는 게 신원의 평생 미션이 되어버렸고 그걸 위해 수사관까지 되었던 건데 그럼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현선이 사라진 배경에는 현선의 계모 서씨 부인이 있었고 이조판서의 첩으로 들어와 본처를 독살하면서 본처가 된 인물인데요. 금홀령이 발동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딸이 혼인도 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갈 걸 볼 수가 없었던 서씨가 이참에 현선도 없애고 자신의 딸도 혼인시킬 계획으로 현선의 암살을 도모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현선의 아버지이자 이조 판서였던 현호는 서씨 부인이 계속해서 먹이는 독약에 딱 목숨줄만 잡고 있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고 서씨 부인은 대비의 최측근이 되어 처녀단자를 넣을 처녀들의 리스트를 관리할 만큼 대비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병조 판서 성균이 바로 그녀의 불륜남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벼랑에서 떨어진 현선은 죽지 않았었고 소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조선 최고의 궁합쟁이로 거듭나면서 혼인이 금지된 나라에서 그 틈새를 노려 돈을 벌 계획을 세우며 한양으로 상경해 괭이와 함께 애달 땅을 개점하고 해영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니 한양에 핫플이 되는 건 그저 시간 문제였죠. 한편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성균이 소문일 뿐이라면서 임금이 고자의 남색의 푸꾼이라는 루머를 비웃음과 비아냥이 그득한 말투로 상세 설명하며 이헌의 심기를 거스리고 있었고 금홀령의 폐지를 바라지 않는 듯한 속뜻을 감추며 임금을 자극하니 이헌은 올해 안에 중전을 간택하고 금홀령을 철회할 거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조사하러 신원 순석과 함께 잠행을 나가고 애달 땅을 찾게 되면서 소랑의 혼인 사기 현장이 딱 걸려버리고 애달 땅으로 쳐들어온 관군의 난리가 나는데 소랑이 관군을 피해서 몸을 날린 곳에는 신원이 있었죠. 신원은 소랑의 얼굴에서 현선을 떠올리지만 그것도 잠시 소랑은 결국 감옥행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소랑은 모태솔로 덕훈과 왕배를 만나게 되고 모태솔로들과 변태들에 둘러싸여 멘붕이와 버린 소랑은 점점 미쳐가는데 이곳을 탈출할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빙의이고 올해 안에 금홀령을 풀지 않으면 궁의 재앙이 닥칠 거라며 연기를 시작하는데 소랑의 여련이 이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으로 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헌과 소랑은 만나게 되고 자신이 아픈 이유를 묻는 헌에게 소랑은 귀가 꼈다며 죽은 세자빈 빙의 퍼포먼스까지 펼치는데 그리움이 가득했던 헌에게 직방으로 먹히게 되니 헌이의 눈에 소랑이 세자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소랑은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며 명연기를 펼치고 헌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이 정도의 명연기면 풀려날 줄 알았던 소랑은 하얗게 불태운 연기에도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신원이 바로 자신이 혼인할 뻔했던 그 버드나무집 첫째 아들임을 알게 되죠. 소랑의 빙의를 보게 된 후 궁에 귀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 이현은 세자빈을 죽인 범인을 잡아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고 설록은 세자빈을 죽이고 금홀령을 풀지 못하도록 간택 예정자들을 계속 죽이는 반역자가 있을 것이라며 세자빈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소랑을 곁에 두는 걸 추천하니 세자빈을 향한 그리움을 달랠 존재로 소랑이 당첨이 되고
신원이 소랑의 호위무사가 되면서 소랑은 아웃 오브 감옥을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빙의 사기를 쳐야 하니 역내키지가 않는데 자기 목숨도 살리고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허니도 살리는 길이기에 가짜 궁녀가 되어 헌의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소랑의 임무가 참으로 막중한데 그건 빙의로 식욕 없는 허니의 식욕도 살려야 해. 체력도 길러줘야 해. 불면증인 허니의 숙면도 도와야 해. 계속되는 사기 빙의에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세자빈의 그림자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도 생각해야 하니 혹시라도 사기 행각이 걸려 잡혀들어가면 백이라도 있어야겠기에 한때 신랑이 될 뻔했던 금부도사 신원과는 친구 먹으며 하루하루가 위태롭기만 한데 말이죠. 세자빈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허니 소랑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랑이 현선일 거라 예감하지만 말하지 않는 소랑에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신원은 허니 소랑을 세자빈으로 보며 좋아하게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한편 궁 안사방에는 이헌을 괴롭히는 것들이 가득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궁 외곽에 촘촘히 숨겨진 귀신 소리를 만들어내는 대나무 필이었는데요. 소랑이 그걸 찾아 다 부수고서는 자신이 퇴마를 했다며 신나서 뛰다 이헌과 헤딩을 하며 연모드로 빠지게 되는데 신원이 임금인 허니 대신 소랑을 연모드에서 건져내버렸습니다. 이헌은 자신보다 소랑을 먼저 구한 신원의 심술이 나지만 친구라 눈 감아주는데 소랑이 때문에 궁으로 돌아온 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소랑에게서 본 세자빈의 소랑의 입술을 탐했는데 이게 세자빈 때문인지 소랑이 때문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물에 빠진 소랑을 구하려 인공호흡을 했던 신원 또한 자신의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삼각관계가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헌은 조정에 숨어있는 반역자들에게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7년 만에 강모에 나가게 되고 고기러버인 소랑이 신원에게 때를 써 감기 몸살에도 강모에 따라 나섰는데 하필이면 성균무리에 꼬드김을 당한 모솔무리가 풀어둔 멧돼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신원과 이헌에 의해 구해지는데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는 입에도 대보지 못하고 감기 몸살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소랑을 허니 의원까지 불러 진료해. 자신이 직접 간호해. 지극정성인데요. 이헌의 입맞춤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소랑이 헌에게 입맞춤을 날리니 이게 잠결인지 약 때문인지 열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소랑 또한 이헌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걸 쓸쓸히 지켜보는 신원. 그렇게 아파서 자리를 비운 소랑에 이헌의 귀에는 소랑의 목소리가 들리고 잠도 오지 않고 하루하루가 심심하기만 한데 때마침 돌아온 소랑에게는 또다시 허니를 재워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고 술로 결론을 보리라 마음먹은 소랑과 이헌의 대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랑이 내민 진실 게임이 또다시 답답한 상황을 만들고 신원과 소랑의 관계를 묻는 이헌의 소랑은 부부가 될 뻔했던 과거를 숨기고 자신을 세자빈으로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소랑의 이헌 또한 그런 적 없다 거짓말을 하죠. 이 갑갑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사람은 역시나 소랑밖에 없었고 이헌의 연심과 사심 그리고 음심을 찾기 위해 색신 강림을 위한 책들을 구해다 이헌에게도 신원에게도 배송시키니 두 사내의 마음에는 불이 나고 불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신원 앞에는 또 소랑이 있고 그런 소랑 때문에 신원은 또 헷갈리고 그런 둘을 목격하는 헌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 셋의 삼각관계는 깊어져만 가는데요. 서시 부인이 현선과 닮은 여자가 애달당에 있음을 알게 되니 먼 사단이 날 듯한 것이 불안불안합니다. 소랑을 쳐다보는 이헌의 시선을 감지한 세장과 원녀는 소랑을 후궁으로 만들 계획을 짜고 그걸 보는 신원은 속이 타고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려 이헌과 신원이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나대는 심장이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르겠다는 이헌과 자신의 마음에 나비를 키우고 있다는 신원이 소랑을 두고 벌을 대립이 예상되는 이 와중에 소랑은 그저 만난 거 먹여주고 입혀주니 그저 신날 뿐이고 세장과 원녀가 잡아놓은 합궁일에 불안했던 신원은 소랑을 애달당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서시 부인이 보낸 자객들의 습격에 어쩔 수 없이 궁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고 지가 왕의 여인이 되러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헌에게로 향하던 소랑을 신원이 낚아채버렸습니다. 그것도 헌이 눈앞에서 말이죠. 눈앞에서 사라지는 소랑의 뒤를 따랐던 이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어떻게 된 사단인지 알게 된 소랑과 신원을 보게 되고 신원이 말했던 나비가 바로 소랑임을 확인하게 되니 소랑이를 친전에 들일 수 없다는 신원에
허는 소랑을 데려가려거든 자신을 이기고 데려가라며 한밤중에 떼어낸 땀빼기가 시작되고 신원에게 배신감을 느낀 헌의 앞을 소랑이 막아서고 그제서야 내관과 제조상궁이 꾸민 합군 계획을 헌이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확실한 노선 정리에 들어가는 소랑이 헌에게는 다시 연애를 하고 싶으면 과거 연인은 지우라 하고 신원에게는 동무끼리 선은 넘지 말자며 충고를 하는데요. 그래도 분을 삭힐 수 없었던 헌은 신원을 파직시키려 하지만 소랑을 노리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게 된 헌은 어쩔 수 없이 신원을 소랑의 호위무사로 둘 수밖에 없는데 헌 사랑은 새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인지 꿈속에서 그렇게 생생하던 빈궁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지고 세자빈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불타오르게 되는데 세자빈의 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벤트를 계획했던 성균에 의해 세자빈을 코스프레하는 이가 도성 곳곳에서 출몰하게 되고 세자빈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 헌의 복잡한 심경을 알았던 소랑과 신원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서 누군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벌인 일임을 알게 되고 헌의 앞에까지 나타났던 그녀가 아직 궐 안에 있을 거란 예상을 하며 궁녀들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소랑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면서 소랑이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궁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성균의 계획의 일부였고 세자빈의 기일날 세자빈이 죽었던 모습 그대로 죽을 여인으로 소랑을 찜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옥에 갇힌 소랑은 신원조차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자빈을 코스프레한 여인이 빠져나갈 방법이 바로 군인으로 위장해 탈출하는 것임을 알게 된 이헌이 도벌 출정식에 나타나 그녀를 찾아내고는 소랑에게로 향하는데 상할 대로 상한 소랑의 그녀를 그렇게 만든 의주는 감옥행이 되고 세자빈 출몰 사건은 마무리되나 했지만 아니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성균 때문에 세자빈 코스프레했던 여인이 세자빈이 죽은 모양새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의준도 자살로 위장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균은 증거인멸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제서야 소랑은 궁에서 이헌의 마음을 얻은 여인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게 됩니다. 신원은 소랑이 궁 밖으로 나갔으면 하고 이헌은 소랑이 자신의 곁에 있었으면 하는데 소랑은 자기가 죽는다 해도 헌의 곁에 있고 싶고 이미 소랑의 마음은 헌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는데 성균과 서시 부인의 계략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니 소랑이를 납치할 미끼로 해령이 보쌈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소랑이까지 납치되어 버리는데 소랑의 위험을 감지한 신원이 맞서기에는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고 이게 내 마지막인가 하는 순간에 소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한 이헌과 병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원과 이헌의 소랑 구하기 공조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쌈꾼 조직의 근거지를 찾고 잡혀있던 여인들은 구제했는데 소랑이는 보이질 않고 세자빈을 잃었던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발동하려는 시점에서 혜영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혜영이 구제 완료. 그리고 보쌈꾼에게서 듣게 되는 소랑의 행방은 소랑이 산적들에게 잡혀갔다는 것이었고 산적의 근거지까지 찾았는데 마음만 성급했던 허니 때문에 잡히는 신세가 되지만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소랑의 빙의 연기의 사건은 마무리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공양촌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헌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보쌈꾼들을 추적하다 포청이 지 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 헌은 보쌈꾼에 대한 수사를 금부로 넘기면서 반드시 금훈령을 철하리라 다짐하는데 설록이 헌의 마음을 눈치챕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소랑을 구하겠다고 민가로 나갔던 헌이 소랑을 연모하고 있음을 알아채는데 정작 본인은 극구 부정 중이고 그러면서도 내내 소랑이 얘기뿐인데 정작 자신은 소랑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고 목욕을 해서 땀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설록의 말처럼 소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설레서 땀이 나는 것인지 모르는 그 와중에 얼굴에 붙은 꽃잎을 떼어주겠다는 소랑의 손길에 또다시 심장은 나대기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 확인 사사룡으로 입맞춤을 날렸는데 정작 입맞춤을 당하는 당사자인 소랑은 그게 자신에게 하는 입맞춤인지 세자빈으로 착각해서 날리는 입맞춤인지 헷갈리고 진심이 아닐 거라 결론을 내린 소랑은 허니를 밀어내는데요. 허니는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는 소랑에 답답하기만 하고 자신의 소랑에 대한 마음이 연모임을 깨닫게 되는 허는 도승지의 도움으로 고백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이 무슨 사단인 건지 출국녀 명단에서 소랑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대비에게 불려갔던 소랑은 승은 상궁 정도는 몰라도 중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들었었고 그의 자신은 승은 상궁도 원자를 낳을 제목도 아니라며
간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약속을 하면서 출궁을 하겠다. 마음먹었었는데요. 거기다 신원 또한 사직을 하겠다니 허는 소랑이 출궁을 하겠다는 이유가 신원인지 자신인지 모르겠으니 더 답답하기만 한데 자신만 진심인 게 힘들다는 소랑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제서야 소랑의 마음도 자신을 향해 있음을 알게 되는 허니는 자신이 준비했던 이벤트를 소랑에게 건네며 자신의 정인이 되어달라 고백을 하게 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서씨 부인과 성균이 신원이 제거용으로 준비한 독침에 신원이 보호하려다 춘석은 죽음을 맞이하고 신원 또한 날아든 독침에 한쪽 팔이 마비가 되면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헌에게 소랑이를 부탁하며 사직서를 남기는데요. 신원이는 사랑하던 여인도 잃고 팔도 잃고 직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헌은 소랑을 얻고 신원을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벗을 떠나보낸 자신의 고통은 뒷전이고 소랑이 위로하기 바쁘고 서씨 부인은 보쌈꾼 수사로 자신의 목을 죄어오던 신원을 죽이지 못한 게 꺼림칙하고 이제는 보쌈 장사를 못하게 된 병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니 그건 바로 국혼이었고 신하들의 국혼 요청에 허는 어떻게든 소랑을 왕비로 들을 계획인데 정작 허는 소랑의 진짜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니 소랑은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왕비가 될 수 없다고 하죠. 허니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내가 될 생각은 없다니 소랑에게 서운하지만 그래도 소랑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헌의 노력에 거기다 도승지의 TV 빛을 발하니 이 둘 사이에 급속한 발전에 불을 붙이고 드디어 합당 성공. 한편 신원은 서씨 부인이 소랑이를 찾기 위해 보쌈꾼에게 줬던 현선의 초상화를 들고 서씨 부인을 찾고 둘째를 현선이라 속인 사실로 그녀를 압박하려는데 되려 보쌈 사업에 너무나도 당당한 서씨 부인은 소랑이 왕을 속인 걸 언급하니 서씨 부인의 입놀림 한 번에 소랑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 사이 괭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애달당 찾은 소랑이 신원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소랑은 여전히 선긋기 바쁘고 자신이 헌의 여인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거기에 왜 소랑이 현선임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지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현선은 그때 죽었다는 소랑이었고 신기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냐는 신원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소랑이 보고 싶어 찾아온 허니에게 딱 걸리면서 소랑은 자신이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짓말을 헌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소랑이 바로 신원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녀였음을 신기도 빙의도 다 거짓이었음을 허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으로의 입성 금지를 헌에게서 명받게 되는데요. 사실 헌은 이미 소랑이 신기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이미 대비를 찾아가 다 일러바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분노한 대비가 소랑이를 참형하겠다는 말에 그녀를 지키려던 헌이 내린 선택이 바로 소랑의 입궁 금지였던 거죠. 소랑을 지키기 위해 소랑을 버리는 척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혹시라도 다치는 건 참을 수 없었던 헌이 그녀에게 그림자 호위무사들을 붙였는데 역시나 자객들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소랑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소랑을 찾아 추격 중이던 신원이 보게 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마비된 한쪽 팔에 둘 다 사망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주인공이 죽을 일은 당연히 없으니 물가로 휩쓸려 나와 목숨을 부지하면서 신원의 마비되었던 손의 신경도 돌아오는 보너스까지 획득을 하는데 이를 알리 없는 허는 소랑과 신원이 죽었다는 보고의 밤이 깊고 괴롭기만 한데 신원이 그 고통을 덜어주니 자신과 소랑이 살아있음을 허니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일단은 소랑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술에 찌들어 망가진 척 연기를 시작하는데요. 손자의 망가진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 데뷔에게 도승지는 이헌 곁의 여인들이 모두 다 죽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군가가 소랑이를 거래서 내쳐지게 해서 죽일 신산이었음을 알리니 데뷔의 서씨 부인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가고 헌 또한 데뷔를 움직인 무리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면서 슬슬 국혼 간택의 비리와 상술이 가득함을 알게 되죠. 한편 소랑과 신원을 구해준 화윤 또한 간택 명단에 있었는데 간택 명단에 오르고 보쌈 당할 뻔하면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중전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이 예현선이라 하니 신원과 소랑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서씨 부인은 여원회를 통해 국모의 자리를 꿈꾸는 최정의 집안의 자제들을 비밀리에 훈련하고 있었고 여원회에 들지 않은 유력 후보들은 보쌈을 당하게 되면서 당연히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고 결국 서씨 부인은 여원회의 멤버들을 자신의 딸 현이를 중전으로 만들기 위한 들러리로 쓰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빼앗아 저지르는 서시 부인의 만행에 소랑에서 예현선으로의 부활을 결심하면서 간택으로 궁에 들어가는 화윤의 몸종으로 의붓동생 현이 앞에 등장하며 현이를 경악하게 하는데 궁 안에서는 각종 비리들이 눈앞에서 대놓고 펼쳐지고 있었고 사방이 서시 부인에게 매수된 궁인들로 가득했기에 간택은 현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요. 복직한 신원이 헌에게 간택 과정의 비리를 알리게 되니 헌은 대비와 담판을 지으면서 소랑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궁인들의 처소에서 비리의 증자를 찾아내는데 그 모든 증자를 이미 출궁한 제조상궁 언녀에게 덮어씌우고 입궁한 소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헌이 자신을 버렸음을 모르기에 혼날까봐 걱정이 만땅이고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복잡한데 소랑을 마주한 헌은 그대로 소랑에게 직진의 키스를 날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시작은 거짓이었으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 모를 헌이가 아니잖아요. 한편 신원은 화윤의 집안과 합심해 병판의 쪼무레기들로 간주되는 보쌈꾼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초간택 때 빛을 발했던 화윤이었기에 보쌈꾼들이 출동을 할 거라 확신했었고 그 확신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화윤인척 화윤의 방에 누워있던 신원이 보쌈을 당하게 되고 그대로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금 시작되는 간택에서 화윤의 차에만 이상이 있는 걸 눈치채고 소랑은 화윤에게 마시지 마라 눈치를 주는데 거기다 화윤이 덤을 보태니 현이에게 화윤과 차상이 바뀐 것 같다며 현이를 당황하게 하니 현이가 뭔 짓을 한 걸 들키게 되는데 차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던 소랑이의 손에는 붉은 반점이 올라있었는데 범인 색출에서 그게 화근이 되어 소랑이가 한지드로 덤탱이를 쓰게 되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소랑의 소식에 헌이 소랑을 찾지만 대비의 명의라 풀어줄 수도 없으니 안타깝기만 한데 사실 소랑은 대비를 따로 만나 간택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며 감옥에 들어가길 자청한 것이었죠.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 간택의 비리를 드러내기 위해 감옥에 있겠다는 소랑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헌이 보쌈꾼 두목을 심문하기 시작하고 그의 배후로 의심되는 병판까지 불러내 그 두목의 입에서 세자빈의 죽음 또한 자기 조직의 진님을 밝히니 헌이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헌이 뽑은 칼을 막아서며 병판은 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하죠. 그리고 출궁했던 언녀가 재입궁하면서 뇌물을 받은 궁녀들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차에 옷을 넣으라는 메시지까지 타고 올라가니 소량의 누명도 벗겨지고 간택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예감한 대비가 예대감을 호출하고 그와의 대화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최종 후보 두명 현이와 허윤이 남았는데 최종 단계에서 기권을 선언하는 허윤의 현이가 자연스레 간택이 되고 얘가 현선이 중전감으로 호명이 되는데 그 자리에는 소랑이 있고 갑작스런 소랑의 등장에 서시 부인도 현이도 현호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소랑이 진실을 밝히려 하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현이에 현호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서시인데요. 남정네랑 정분이 나서 도망쳤다는 딸이 자신 앞에 있기에 이제서야 이게 어찌된 사단인지 짐작하기 시작하는 현호가 소랑이 자신의 첫째 딸이라 말하며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랑도 아버지의 병색이 완연한 모습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고 현이의 정체도 서시 부인의 만행도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소랑과 헌은 혼례를 약속하며 그동안 피 끓는 젊은 청춘들을 괴롭혀왔던 금홀령이 공식적으로 쫑이 나게 되니 곳곳에서는 고백이 이어졌고 순식간에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좋게 좋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한 놈이 있었으니 그 주인의 개를 풀어주인을 잡으려는 헌이 성균을 찾는데요. 여전히 성균은 중전을 죽이려 계획 중이었고 마주하게 되는 헌의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성균이 중전이 아니라 왕을 시해할 작정인데 그걸 가만히 놔둘 헌이 아니죠. 몰려든 관군에도 끝까지 왕에게로 향하던 성균은 마침내 목숨을 잃고 7년 전 죽었던 세자빈의 한을 헌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면서 그동안 헌을 괴롭혀왔던 나쁜 놈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랑의 아버지는 낙향 후 자숙이라는 벌을 현이는 관노로 보내지고 서시는 교형에 처해지면서 궁 안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헌과 소랑은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싱글이 남아있었고 소랑은 화윤과 신원을 맺어줄 계획으로 삼간택에 떨어진 여인들의 구제에 나서게 되고 벚꽃이 아닌 닥털로 신원과 화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만들어주니 잠깐이었지만 신원의 간질간질 로맨스 분위기를 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신원과 화윤이 맺어지고 원녀와 세장이 맺어지고 아이들을 입양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괭이도 그의 남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고 혜영과 도석도 부부가 되고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해피엔딩으로 마지막 회가 마무리되면서 누구나 예상했을 그런 결말로 끝나긴 했지만 그게 바로 로맨틱 코미디의 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사랑하세요.